입을 좀 담그셨으면 좋았을 텐데. 예. 수원 공격을 왼쪽만 막으면 된다는 얘기가 서울 선수들 사이에서 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. 그 부분은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. 꽤 오래전부터 계속 그쪽 그 염기훈이, 봉철이, 양상민이 그 친구들이 왼발집이 들어가서 그쪽에서 거의 주로 공격 패턴이 많이 이루어졌고, 예. 그런 얘기를 우리 선수들이 흘린 것 같은데, 예. 그냥 입을 좀 담그셨으면 좋았을 텐데. 예. 수원 삼성이 자랑하는 그쪽 상당히 좀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. 예. 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. 예. 그래서 우리가 K리그를 대표하는 이런 슈퍼매치에서 어떤 축구를 하느냐, 저는 그게 상당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, 이번에.